오늘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법무부의 가속발 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주는 가속반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자금을 횡령했고 이 자금을 대통령에게 뇌물로 바친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과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서 아직도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 판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께서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을 형기가 다 만료되기 전에 가석방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 재벌에 대한 대단한 특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은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이런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 되는 게 특혜라고 생각하냐면, 최근에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의 요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형량의 50%만 살면은 석방되게 이 법을 개정을 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형량이 2년 6개월인데 현재 60%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죄는 1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서민들하고 똑같이 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고 재벌 총수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하나고 모두가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우리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기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무시했다, 짓밟았다 이렇게 경실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예정되기로는 8월 13일 날 출소를 하는 걸로, 가석방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만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절차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높다 그러면서 사실은 가석방의 이런 명분을 국민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한테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가석방 절차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